중국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등으로 게임주의 투심이 이달 들어 좋아졌습니다. 외국인 또한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게임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 성장주의 대표격인 게임주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배경으로는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작 출시가 앞두고 있다는 그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입니다. 게임주들 이제는 악재를 던지고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게임주들이 이달 들어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만 소급이 몰리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게임주들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면 신작을 좀 많이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게임주들 지금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작 위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위메이드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로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그렸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가 같고요.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은 주가가 좀 견조한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 수급적인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게임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게임 섹터 내에서 순환매적인 흐름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일부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좀 많이 내렸었는데 통상적으로 겨울 기간 좀 춥다 보니까 야외에서 놀기보다는 실내에서 그리고 특히 집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물가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용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스텝다운된 부분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년 매출을 좀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게 되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라고 하면 콘텐츠 섹터 내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국에서 하나 둘씩 오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 2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드라마라든지 게임 관련해가지고 오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영향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 이번 달 안에 왕이 부장이 방한할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를 보시게 됐을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전통 게임주, 두 번째로는 P2E 게임을 진행을 하는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위메이드라든지 FTX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P2E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작년에 P2E 게임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를 많이 이끌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통 게임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주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 게임주 같은 경우에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신작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NC소프트,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한 종목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TL
그렇죠. 네. 그 기대감 지수로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디아블로랑 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디아블로 남자들 같은 게 디아블로를 네. 굉장히 잘 6월 달에 휴가를 낸다면 디아블로 때문이다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악마의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특성상 함께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TL 같은 경우에는 좀 2분기 출시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MORPG라든지 PC라든지 콘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유입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중독성도 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과금을 조금만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과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게임을 할 때 하는 주요 네.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인데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금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과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실적이 좀 괜찮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최상위권에 남아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5위 안에 그리고 1위, 2위, 4위에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리니지를 기반으로 한 실적 베이스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 효과에 따라서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매출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좀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남아있다. 게다가 위치적인 주가 위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2018년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은 굉장히 높은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비중 확대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2분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네오이즈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 거짓이. 그 모멘텀 때문에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좀 그래도 막 굉장히 흥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연간 200만 장 수준의 판매량을 달성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게임이란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만 원대에서 견조하게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콘솔 게임만 하더라도 5천만 대, 기계만 5천만 대 이상 보급이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1매출 결제액도 좀 상승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솔에서 독보적인 지위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